이제 삼고지라에서 정말 중요한 음식 관련 내용을 예.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네. 혈당과 콜레스테롤 올리는 주범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약간 이제 주범으로 의심되는 녀석들을 이 앞에 좀 모아놨어요. 누가 봐도 맛있고 기름지고 살찌고 그럴 것 같은데. 뭐 떡도 있고 과자, 튀김에 뭐 각종 짠 것들도 있고요. 예. 주범 뭘로 보시나요? 주범이 뭘까요? 일단은 떡이랑 뭐 이런 과자 이런 것들은 계속 탄수화물이다 보니까 콜레스테롤보다는 혈당 뭐 당뇨에 조금 안 좋을 것 같고요. 저 기름진 저기 그 튀김 그래요. 저게 아마 좀 콜레스테롤의 주범이 되지 않을까요? 네,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전문 패널이시다 보니까 저만큼 이제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콜레스테롤, 당뇨 네 개 다 범인이기는 합니다. 네. 네, 특히 이제 앞에 보시는 것처럼 떡이 범인인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쌀가루예요. 그래서 네. 이것도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그쵸. 그래서 당도 올리고요. 혈당이 많이 올라간 거는 어느 정도 이상 올라가시게 되면 다 중성지방으로 바뀌어서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중성지방도 올라가고 지방간도 생기죠. 그래서 원인이 되고요. 이 과자랑 튀김은 근본적으로 밀가루를 입혀서 튀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도 올라가고 튀기는 것 자체가 아무리 좋은 기름을 쓰더라도 포화지방산으로 바뀌고 트랜스지방 산화되니까 콜레스테롤 올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가장 나쁜 게 이제 김치찌개와 곰국, 갈비탕 이런 국물 요리. 정말 가장 나쁘다고요? 네, 가장 나쁘고요. 이제 이 앞에 세 개는 사실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애청자분들은 이제 다 아시니까 안 드세요. 네. 네. 국물은 가을 되면서 많이들 생각나고 좀 새싸해지니까요. 아주 좋은 재료로 국물을 내면 우겼으니까. 좋은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어차피 나트륨이 나옵니다. 그리고 맛있는 국물은 필연적으로 간장, 가진 양념 들어가게 되고요. 네. 이게 혈당도 올리고 고혈압도 유발시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당이 많이 올라가면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올라가니까요. 사실 좀 다 범인입니다. 그래서 한 다섯 번 드신다고 하면 그걸 한 두세 번으로 줄여보면 좋겠습니다. 왜 물어보셨어요? 다 안 좋은 건데. 다 안 좋구만. 아, 그러면 이런 것들을 뺀 자리에 뭘 채워야 될까요? 도움되는 음식은 뭐예요? 그래서? 네, 도움되는 거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드시면 나트륨 배출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혈관에 특히 도움되는 게 이제 칼륨 많은 게 야채, 채소, 그리고 네. 해조류가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좋은 기름이 있는 걸 드시면 됩니다. 좋은 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어서 보시는 것처럼 생선이나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네, 네. 그래서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좋은 탄수화물을 드시면 됩니다. 그게 복합 탄수화물이고 식이섬유와 그리고 곡물이죠. 그래서 이거를 건강하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아. 네, 구체적으로 삼고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함께 만나보시죠. 혈압, 혈당 낮추고 콜레스테롤 개선도 도움되는 음식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음식은 혈당 수치 낮추는 구운가지 현미초밥. 시금치에는 혈당은 떨어뜨리고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 알파리포산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순진한 시금치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잘게 썬 다음 참기름, 통깨를 넣고 버무려주세요. 이때 소금 대신 함촉가루를 사용하면 염분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지 속 안토시아닌 또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한다는 사실. 가지는 길게 썰어 노릇하게 구워줍니다. 가지를 구워 수분을 날려주게 되면 가지 특유의 물컹한 식감 대신 쫄깃쫄깃한 식감이 되고요. 또 가지 자체에 탄력이 생겨서 밥을 넣고 말아서 모양을 내기가 쉬워집니다. 약간의 식초, 소금으로 간한 밥은 한입 크기로 뭉쳐 구운 가지로 돌돌 말아주는데요. 여기에 시금치를 올려주면 혈당 걱정 없이 맛있게 즐길 수 있는 구운 가지 현미초밥 완성입니다. 두 번째 요리, 나쁜 콜레스테롤 잡는 두부면 카레 파스타. 카레의 주재료인 강황소 카큐민은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추고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쌓이는 것도 막아준다는데요. 먼저 카레가루는 물에 개어두고 혈액순환을 돕는 애호박, 파프리카, 양파, 청양고추는 잘게 썰어 올리브오일을 두른 팬에 볶아줍니다. 여기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줄 나아신 성분이 풍부한 바지락도 더할 건데요. 바지락 잎이 쫙 벌어지면 미리 개어둔 카레를 부어주고 두부면도 넣어줍니다.
두부면은 두부를 압착시켜서 물기를 뺀 뒤 만든 건두부로 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거의 없습니다. 또 식감이 쫄깃하고 부드러워서 밀가루면을 대체해서 사용하기에 아주 안성맞춤입니다. 콜레스테롤 개선에 효과적인 두부면 카레 파스타 완성! 마지막,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한 방에 잡는 우엉 방울양배추 샐러드. 우엉의 주성분인 이눌린은 당분이 체내로 흡수되지 않도록 도와줘 혈당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라는데요. 우엉은 소금으로 문질러 짧은 맛을 없앤 후 얇게 썰고 혈액순환 돕는 방울양배추와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썰어줍니다. 방울양배추는 기모른 찜기에 넣어 뚜껑을 닫고 약 2분 정도 쪄준 다음 그릇에 방울토마토 우엉과 함께 예쁘게 담아냅니다. 소스는 혈압 조절을 돕는 비트와 양파를 사용해 만드는데요. 레몬즙, 올리고당을 더해 믹서로 곱게 갈아 비트 소스를 만들어 샐러드 위에 골고루 뿌려주면 혈압과 혈액 건강 지켜줄 우엉 방울 양배추 샐러드 완성! 혈당부터 혈압, 고지혈증 잡는 음식으로 맛있게 건강 챙겨보세요. 네, 이렇게 삼고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음식까지 배워봤습니다. 네. 이렇게 잘 드셨으면 또 이제 운동을 하셔야죠. 자, 운동 관련해서는요. 운동에도 문제가 운동도 올바른 방법으로 잘하는 게 중요하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운동도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보실까요? 네, 이렇게 해야지 약이 된다. 첫 번째, 유산소 운동은 하되 새벽 운동은 피해라. 이게 중요하군요, 고 교수님. 네, 맞습니다. 아까 환절기에 말씀드렸지만 새벽엔 기온이 상당히 떨어지고 몸이 안 풀린 상태에서 나가시는 거기 때문에 혈관이 갑자기 수축해서 혈전성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반드시 환절기에 운동은 오후나 저녁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독이 되는 운동 두 번째 한번 알아볼까요? 자, 환절기 운동, 근력 운동은 하되 갑자기 힘쓰는 운동은 피하셔야 된대요. 이 교수님. 네, 삼고질환이 있는 분들은 갑자기 힘을 쓰면 눈 주변이나 머리로 가는 혈류가 영향을 받아서 더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주 2회 하는 거는 매우 좋은데요. 무게를 너무 무겁게 들고 숨을 참으시면 머리로 가는 산소량이 줄면서 어지러우실 수 있고 또 눈 주변에 힘이 들어가다 보니까 녹내장과 같은 다른 안질환 위험이 올라가서요. 또 하나는 가끔 어르신들 중에 거꾸리 이렇게 매달려 있어서 눈에는 정말 안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녹내장이나 이런 거 예방하고 싶으시면 그런 거는 좀 안 하시는 게 좋고 근력 운동으로는 복부, 엉덩이, 허벅지를 쓸 수 있는 운동 하시면 좋고 이런 근력 운동이 내가 너무 힘들다 하면 앉으셔서 악력기를 사용하거나 무릎 들기 하는 운동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과하게 힘주는 거 무리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셔야겠고요. 그다음 원칙입니다. 볼게요. 식후 운동을 하되 장시간 운동은 피하는 게 좋겠군요, 김 교수님. 네, 아무래도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식사 후에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고요. 우리 몸의 특징상 음식을 섭취한 이후에 약 30분부터 혈당이 많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굳이 식사 운동 후에 운동을 한다면은 30분 정도부터 운동을 하는 게 좀 더 낫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복에 하는 운동은 자칫 이제 약제에 따라서는 이제 저혈당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고 또 장시간 운동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저혈당 위험과 함께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관절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정도의 그런 운동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원칙들 지키시면서 하시면 좋은 구체적인 운동 노건우 트레이너님 앞으로 모시고 배워볼게요. 김혜연 씨도 함께 배워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혈관 질환에 있어서 우리가 저강도 운동으로 시작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걷기 운동. 그렇죠, 걷기요. 네. 근데 걷기 운동을 할 때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 근육들은 복부, 엉덩이, 허벅지 쪽이에요. 아, 복부, 엉덩이, 허벅지.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목 주변에, 어깨 주변의 근육들은 상당히 많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워킹을 하실 때 걷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된 상태, 목이 앞으로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되세요. 컬러. 그렇네요. 네, 이렇게 되면 계속해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도중에 위에 있는 이 상체 근육들이 과부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여기 갈비뼈를 대각선 위로 이렇게 쭉 올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약간 열어주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부풀려 주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어깨는 떨어지고 목이 뒤로 이렇게 살짝 빠지게 돼요.
너무 오버해서 이렇게 제끼는 거 아닌가요? 아, 네. 제가 오버해서 좀 보여드리는데 이 상태가 되면 상체에 이제 근육을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처음에는 보폭을 짧게 해서 뒤꿈치만 살짝 들어서 한번 느낌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때 엉덩이를 꽉 조이셔야 됩니다. 아. 엉덩이 조이고 하나, 둘. 네, 힘이 들어갔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잘못된 부분들이 대우면 엉덩이가 옆으로 이렇게 빠져요. 아~ 빠지게 되면 빠지면 그렇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몸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엉덩이가 빠지지 않도록 복부하고 엉덩이 쪽을 집중적으로 조여주면서 짧게 걸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자연스럽게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보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운동 강도를 조금씩 높여가는데 보폭을 넓힐 때 중요한 거는 보폭을 넓혀서 뒤꿈치 먼저 닿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부분 엉덩이를 놓고 가요. 엉덩이를 이렇게 놓고 가요?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죠. 엉덩이를 가져가야 돼요. 튕기듯이. 반드시. 네. 엉덩이를 놓고 가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엉덩이가 빠져있네요. 그렇게 되면 근육의 밸런스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엉덩이를 반드시 가져가면서. 약간 텐션 있게 이렇게 걷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아까 보폭을 짧게 걸을 때보다 더 많은 근육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허벅지 근육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허벅지 근육은 절대 줄어들면 안 되기 때문에 따로 좀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의자를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의자를 이용해서 아주 살짝만 걸터 앉아야 돼요. 어깨 넓을 만큼 벌리고. 발 간격을 넓히시고 똑같이 흉곽을 이렇게 넓혀주세요. 갈비뼈를 넓혀준 상태에서 아래로 살짝만 숙여주세요. 그러면 허벅지에 힘이 딱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쭉 뻗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천천히 쭉 돌려주면서 복부 근육까지 꽉 조여주는 겁니다. 지금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데 자, 반대쪽도 한번 쭉 조여볼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거 보시면서 이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나옵니다. 해보세요. 이게 천천히 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는 호흡까지 해볼게요. 자, 쭉 호흡을 어떻게 가서 할까요? 자, 시작을 하기 전에 코로 최대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그러면 좀 더 근육을 길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 번 더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그렇죠. 자,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최대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좋습니다. 복부에 힘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혈관 질환에 있는 분들은 이 근육 사이에 껴있는 그 지방들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속근육을 움직인다면 그 안에 있는 지방까지 다 태울 수가 있습니다. 지방을 잘 배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운 모시겠습니다.